나름대로의 분명한 학습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딱 1, 5번으로 건반을 잡아야지. 봐봐, 여기 이렇게 술술 치는 거 있죠. 지금 저는 한번 보세요. 이게 손가락으로 치는 건가? 지금 전 모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, 지금 내 감각을 말씀드리면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 흔들어 치는 거예요. 손목으로 치는 거거든요. 손가락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. 이거 지금 완전 잘못하는 거예요. 심지어 이렇게 치니까 엄지를 일로 쳐요. 막. 완전 엽기죠. 엄지는 손톱 옆에 살려 이렇게 딱 이런 소리 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. 근데 이거를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으로 어디서 잘못 알려진 주법들이 너무 망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게 아니에요. 이렇게 치면 엄지를 일로 치게 돼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냥 딱 붙잡고 그냥 쭉쭉 쳐볼게요. 그리고 너무 느리게 치지 말고. 간격이 그대로 유지돼서 요 단단한 손모양 요거 유지된 채로 쳤죠. 하루 5분이라도 이 체르니 제대로 지도하면요 나중에 콩쿨 준비가 쉬워져요 진짜. 근데 평소에 이런 거 개판으로 치면 나중에 콩쿨 가서 한꺼번에 곡을 만들려니까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. 이런 것도 칠 때 그냥 생각 없이 이것도 이렇게 치니까 나중에 곡을 쳐도 화음 칠 때 소리 다 지저분해지는 거예요. 딱 요거 치지 않는 거 닿지 않게 하루 딱 5분 체르니를 제발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. 이런 것도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치는 손가락만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. 치지 않는 손가락 딱 치는 손가락만 나머지는 지지 지지 닿지 마 이런 거 그런 느낌. 느려야지만 손가락도 힘이 생겨요. 이 힘이 생긴다는 게 얘를 막 끼려 눌러야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치지 않는 거 닿지 않게 요것만 딱 잡는 거 그게 힘이라니까요. 그다음에 이런 거 절대 이렇게 치면 안 돼요. 5-4번 5-4번은 걸어 다니듯이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칠 때 이렇게 쳐야지 이게 5번이 정상화되는데 막 5번 치면 손 돌아가고 개판 나는 거죠 이게.